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난 뇌식스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귀여운 척 해보지만 그것도 잠시 바로 폭력 성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 어지러운 파트! 그래서 친절한 제작팀 헌터 게임을 마련해 주었으나 이거나 어쩌나 미처 주먹질도 한방일 뿐이었다. 물사대기 맞으면 정신 좀 차리려나 싶었으나 그것도 제대로 못해 바로 엉덩이 까고만 뇌식스. 뇌식스여 엑스푸드 먹고 정신을 차려라. 청주 출신 김준호에겐 일본 청주. 막장인생 송방철은 막걸리. 솔직하게 거품 인생 장동민은 맥주. 할렐루야 유성 깔루아. 김대희는 괜히 레드와인. 한 바퀴가 타닥타닥 붙은 이세윤은 더덕주. 그리고 오늘 새롭게 태어날 그들을 위해 준비한 엑스푸드의 정체가 밝혀진다. 그래, 엑스푸드 공개해 주세요. 와. 각자 선택한 것이 단물 되겠습니다. 단물. 단물. 와. 이게 보니까 싸네요. 이게 뭐죠? 아니 밥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술밥 이런 거 막걸리는 괜찮잖아. 정말? 어차피 국식이니까요. 저 이거 선까지 따르세요. 따르세요. 그리고 따르세요. 아, 조금만 물 부세요. 이게 밥이 뒤로 신기해. 이제 아이스크림 다 날라갈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도 날라갈 것 같았는데 그 라면 했을 때요. 근데 날라가도 그 맛이랑 그 향은 안 날라간다니까요. 아우 냄새 올라온다. 이제 좀 꺼져. 밥 할지 모르죠. 약밥. 자 우리 약밥 걷어. 아 지금 열면 맛이 없는데 빨리 넣어주세요. 아, 끓고 있네. 끓고 있네. 속시원해. 끓고 있네. 우리 동네 어,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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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껐어. 유진이 껐어. 불 꺼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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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가슴을 껐지. 가슴 한 마리. 이렇게 가다 안 되던 맛이 없어. 흔들어야 돼. 또 불 붙었어 어디? 일단 우리가 밥을 다 됐어요. 저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거는 로스 칸달레스 단팥밥이에요. 어허. 로스 칸달레스 밥밥밥.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든 건 힘들잖아요. 어, 너무 달다 이게 냄새가. 맛 어? 먹신 살아났다. 좀 더 먹어요. 근데 양이 좀 적다. 맛있다. 이전까지 먹은 거에 비하면 와인 맛은 아니고. 와인 맛은 아니고. 인상 찌푸리지 마.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개꾸렁 내가 나. 아, 이거 깐다리 개꿀밥. 이건 밥 이름은 뭐죠? 저는 더덕주로 만든 더덕 덩덕 군밥. 먹어볼게요. 어, 잠깐만. 왜? 잠깐만. 이 사람 손가락 아니야? 더덕이야 더덕. 잠깐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더 맛있나 봐. 그냥 더덕 향이 나는 밥인 것 같아요. 무슨 맛도 안 나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로? 알코올 좀 많이 너무 많이 먹지 말아요, 취해요. 이 밥의 제목은 아나타와 하나요리 우츠쿠시예요. 꽃보다 아름답다고요? 예, 와.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어때? 밥 잘 된 거 같아? 이거 누룽지도 있고. 청주 맛이 나요? 뭐 첫 맛은 그냥 쌀 맛. 쌀 맛.
먹기 전부터 하려고 했어, 먹기 전부터. 가면서 군대의 맛이 나. 아니 막 쏘나요? 때리고? 직글 있고? 끝맛 있고? 네, 직글 있고. 네. 끝맛. 삐형의 그 찐맛. 아, 네. 그게 아니야, 갑자기. 댓글은요. 이거 되지 않았어? 이거 죽 같죠? 이게. 야, 뭐야 이게? 야, 이거 무슨 퓨전 음식 같다. 야. 일단 이거 이 밥의 제목은요. 이런 죽 같은 밥. 어? 겉 모양으로 봐서는 네. 그 폐수에 섞인 폐수에 섞인 네. 밥인 것 같은데요? 그거 네. 같아. 떡이야 떡. 우와. 벌레 알 같아. 벌레. 진짜 그런 건 벌레. 나방 알. 와, 완전 쌀이. 아유. 약밥. 맛있다. 어, 맛있어? 그 수박 다 먹고 수박 씨만 모아가지고 그 씨를 씹어 먹는 기분이야. 맥주 먹밥. 어? 맥주 먹밥이요? 그 누룩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맥주는 보리밥 아니야? 그냥 보리밥? 어, 냄새는 이게 진짜 그 누룩 냄새 같은 게 나요. 엄마가 개모임에서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 간 거야. 밥을 미리 해놓고 일주일 동안. 맞아, 맞아. 딱 그런 색깔이에요, 지금. 아이고. 응? 어때요? 응? 응? 어? 어? 응? 어? 어? 진짜 깜짝 놀랐네, 그죠? 그죠? 이게 뭔데요?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방구. 방구 간식 모아왔어요. 아니 재밌는 거를 해가지고 웃길 생각을 해야지. 방구로 얘기할 때만 방구 보고 계시고 얘기 뭐 백마디 한 번에 방구가 보이면 안 돼. 자, 조금 더. 백마디 한 번에 방구가 저는 이 밥을 양도껏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거부하고 그 음식을 지정한 사람을 배기 오, 좋다. 왕이다. 오, 정병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스테이크 한 장 됐어. 끈적거리는 거 누가 써? 대형. 이 양도 거를 그러면 네. 야, 줘봐. 나 때릴 거야 너. 백날 주무르면 뭐해요? 때릴 거야 훨씬 무겁지. 당구처럼. 준호 형이 뒤에서 트름했습니다. 나 귀사대 때릴 거야. 먹어. 자, 잡았어. 빨리.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여기 있어. 아, 유치해. 여러분 여기 있어. 야, 여기 있어. 먹어. 아, 김치도 먹어. 없다고 뻑뻑하다고. 자, 먹어.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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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니까. 운다 불어. 엄마 전쟁 중에 살아돌아 와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엄마가 밥을 해놓은 거야. 이제 살아 들어왔다. 살아 들어 그냥 장준사님 먹어. 장준사님 먹어. 엄마야 엄마. 엄마를 깨려 이거 뭐냐. 준호야 장준님도 먹어. 장준도. 잔인한 코너 MC 김종인 쇼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시즌을 거쳐서 코너, 독한 코너, 여러 가지 코너를 했지만 모든 코너를 집대성한 전기로 지지기예요! 할게 없어서 이제 전기로 지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그 강도를 TV를 통해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이 얼마나 센지 소리를 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많이 장갑을 안 끼면 네. 전기가 바로 통해요. 예. 예. 와.
이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나 진짜 세상에 이게 제일 싫어. 요 전기로 지지기의 룰은 예전에 저희가 눈 감고 때리기 하잖아요. 네. 예? 그거랑 룰은 같습니다. 그렇다! 지난 시즌2에서 말초적 웃음을 선사했던 눈 감고 때리기. 이번엔 찌릿찌릿 전개킬이다. 눈을 감고 다가가 상대방을 찢어라. 단, 힌트 기회는 두 번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우, 좋아. 아우, 하지마. 왼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경찰아 이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쪽에서는 기침소리가 들렸고 스톱! 네 걸음 앞으로 좌측으로 50도 방향 세 걸음 앞에 찔러 50도 좌측으로 보람이 들지 않느냐 이놈아 슬로 아! 야, 뭐야? 자, 김준호 씨 계세요. 떨리죠? 나랑 술 마시는 것처럼, 그죠? 오른쪽 45도 방향 세 발자국 앞으로 또? 좌측으로 세 발 찔러 좌측? 내가 가는데 뒤로 한 발 물러나는 소리가 났어 찔러? 이 마음대로 하세요 잠깐만 여기서 소리가 났어 잠깐만 소리가 알겠어 그러면은 자 시간 오버됐습니다 아 난데 어지러 오른쪽으로 20도 그렇지 이리 오너라 우측으로 한 걸음 큰 목복 야 얼굴에 하는 게 어딨어 얼굴에 가슴을 찔러야지 찔러야 돼 찔러 가자 찔러라고 야 빨리 찔러라고 찔러라고 아 짜올라 아 씨 짜올라 아 씨 짜올라 아 오른쪽으로 두 발 헛 둘 헛 둘
대청각 기능 발동. 웃기지 웃어 그럼. 개 후각. 개 같은 후각. 무슨 소린데? 뭐야? 야,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난 진심으로 유세윤 진짜 죽이고 싶다고. 어? 직진, 멸카로. 대체사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만 했던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 치고받던 대체사가 감동의 눈물 흘린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잠시 후 공개. 채널 고정.